오늘 해볼 것은 아트박스 선물. 요아이랑 같은 서랍장은 흰색이 아니라 분홍으로 샀습니다. 금액은 5,800원 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되면 5,800원 맞죠? 이름은 안 써있네요. 아홉칸 박스 어쩌고 이런 거. 그 정도는 갖고 싶었어가지고. 스티커는 대부분에 있는 거 들어있지만, 요아이부터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네는 이렇게 생겼네. 더 귀엽게 생겼어. 분홍 버전이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안 붙일까 했는데, 분홍 버전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스티커는 붙이지 말까 했는데, 짱 귀여워. 안 붙일 수가 없네. 근데 이거 붙이고, 2,300원짜리 스티커도 하나 샀거든요. 이거는 에스터본이라고 하는. 서랍 날아가고 난리네. 매니저. 집어넣고. 하나씩. 집어넣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붙인 다음, 이 와이로 붙여줄 거예요. 얘는 피오. 요아이로 붙여줄 거예요. 근데 요아이부터 붙여줄게요. 한 손으로 붙이는 거라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그건 없어요. 한 손으로 붙이는 거라 받침대? 코너라고 이런 데는 없이 그냥 찍혔습니다. 귀여운 그런 거는 조금 따로 이렇게 해서 아주 귀엽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 가운데 귀여워. 아니 약간 삐뚤어졌어. 삐뚤어진. 씌워졌어. 큰일났다. 씌워졌어. 4번은 개인주의야. 짱. 짠장. 얍. 붙어있으니까 좋다. 근데 약간 글씨 있는 걸로 붙일 걸 그랬네. 글씨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것 같아. 가운데가 아닌가? 일단 붙여보고 나서 말을 합시다. 여기다가는 글씨 있는 걸로 붙이면 이제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겠네. 은근히 디자인이 좀 다른 건가? 똑같은 건가? 사실 가운데다 붙이는 게 제일 귀엽긴 하네. 근데 왜 치워진 게 조금 티가 나서 아쉽긴 하다. 미니더랑 멀로킬로 이렇게 잡고 많이 사오나 싶으실 텐데 그냥 흰색이랑 분홍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색깔은 파는 거 못 봤어. 다른 색깔은. 근데 그냥 이 잡다한 거 넣기에는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서요. 얘가 잘못 붙은 거야? 얘가 잘못 붙은 거야? 일정성 굳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약간 애매해서 좀만 다시 붙일게. 종이여서 떼질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특히 이런 거 옆구리 뭐. 그쵸? 이런 식으로 됐다? 꾸깃꾸깃한 것도 매력이 있긴 한데 근데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붙였나 싶기도 하고. 이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또 붙이기는 뭔가 밋밋하니까 하트 여기 똑같이 이걸 붙이기는 좀 그래. 여기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지금 세 개니까 좀 변형을 줘서 여기 이제 파랑 하트를 붙이는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꾸미는 거라 즉석에서 꾸미는 거라 딱히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좀 안 드실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꾸미고 있어요. 기존의 주얼리 스티커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하고 귀여운 서랍장이 되지만 삐뚤어졌어. 붙일 때 처음부터 좀 잘 붙이고 자꾸 찢어져. 이 네모난 부분이라서 모양을 제대로 안 잡고 찢어지면 붙여줘. 내려가. 됐다. 됐죠? 조금만 붙었어요. 조금 꾸미지. 잘 붙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위에다 붙여주면 되죠. 조만한 스티커 어디 갔어? 덜 떼어졌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아, 도자기 사올걸. 만들기. 트레이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만들려 했는데 까먹었어. 이번엔 글씨 없는 걸로 붙여볼게요. 전에는 글씨 있는 걸로 붙이는 기억이 많은데. 하트는 위에 붙여도 귀여울 것 같아.
같아요. 아래 위치 상관없긴 한데 위로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가 허전해서 사실 저도 위에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듭니다. 아 힘들고 지친다. 회사 일하는 것도 지친다. 투잡되고 싶은데 그건 체력이 될게 모르겠다.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너무 지쳐. 얍.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토끼가 너무 잘고 되게 귀여운 거. 조그만 애들만 붙여놔도 깜찍해. 뭐 여기는 여기 허전하니까 오른쪽이 허전해. 귀여워. 밝은 거. 이 사자 스티커 할인들이 좋아요. 귀엽거든요. 조그만 애들 사자 스티커들이 약간 활약을 많이 해. 이 방향으로 붙이 원한 게 아니면 이 방향으로 붙어버렸어. 얍. 업. 슈. 랩. 슈. 라이. 츄. 츄. 옛날 게임이다. 방향이 내 맘대로 안 돼. 제가 어떤 스트리머 방송을 되게 즐겨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페이스 파이브라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되게 재밌고 병맛에 웃겨요. 한번 보실 분은 보세요. 원하는 모양으로 안 잡혀도 여러분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찍으려고. 그래도 하트의 힘 괜찮겠지. 나름 귀엽다고 생각이 한번 듭니다. 하트랑 별 같은 거, 조그만한 것도 미니 미니하고 다 붙여줄게. 얼마 안 남았어. 떨어졌나? 안 돼요. 손가락에 붙었구나. 어쩐지 안 보여. 나 너무 내게 눈 뭐냐 노래가 막 나오네. 귀여워. 내가 원하는 방향 노래가 잘 안 되긴 해요. 작은 스티커 그래도 귀여워. 이게 여기는 이게 되게 많구나. 그러면 옆에 양옆에 이런 데 붙여주면 되겠죠. 레인 뭐 뭐라 쓰는 몰라. 붙여 밑 영어 어디 슬퍼. 우겨지는 토끼. 예. 꾸잉. 위치가 안 맞아서. 뜯어지는 토끼. 됐다. 응답. 짱 귀엽다는 거. 사방 팔방으로 토끼를 붙여. 밑에도 붙여. 밑에는 머리카락 치우. 여기서 이 방향으로 볼 거니까 곰돌이 이렇게 붙여. 옆에 양옆으로 토끼를 붙였고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진짜 그러네. 그래도 이게 남는데. 어쩌는 거야? 카드 좋아. 패스다. 여기 카드를 안 붙인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딱 맞을 것 같아. 두 개라도. 남은 게 두 개거든요. 맞는 것 같아. 그냥 붙이자. 안 붙이려고 그랬는데, 개수가 약간 남는 것도 애매해가지고, 딴 데서 붙이기에는
애매해서 이건 이제 미니 서랍 전용 스티커 보니까 미니 서랍에 잘 맞는 스티커잖아요. 토끼니까 토끼. 머리카락. 여기 있는 거 토끼 스티커잖아요. 나 토끼니 같이 붙여줄게 옆에. 짱 잘 어울려. 약간 삐뚤어졌는데 신경 쓰이네. 여기도 곰인데 하트가 천사고 옆에 이제 토끼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않나. 얘는 깔끔하게 잘 붙었네. 얘는 약간 삐뚤어. 얘도 약간 삐뚤긴 한데 그래도 깔끔하게 잘 붙었거든. 얘는 깔끔하게 잘 붙지도 않았는데 얘는 아주 삐뚤어. 킹 얘는 찢어져도 상관없어. 찢어져도 괜찮아요. 힘들어 막 다루는 거. 왜냐면 다시 붙인 거기 때문이지. 감쪽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네요. 이쯤 되면 되려나? 적당히 그냥 붙입시다. 괜히 건드렸다가 씌워줄 거야. 완성. 힘들게 완성을 했고요. 이걸로 끝내면 턱으로 파죠. 이거 몰랐는데 노란 별이 남아있네. 작은 거는 딴 데다 붙여주자. 앞에도 하나씩 있으면 좋잖아요. 작은 것도. 위에만 붙여줬어. 잘 안 붙어. 손가락에 붙어가지고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 하나 붙여줄게요. 세땅 피곤해. 나랑 연애랑 결혼은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게으른데. 하지만 좋아하는 게 다르지. 그런 거 뜬금없는 얘기 나왔지. 좀 이거 한번 꾸며줄게요. 엘스터버니 맞나? 아닌 것 같아. 푸들인데 이건 에스터버니가 아니라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내 거는 그냥 시리즈인가? 잘 모르겠어. 스티커 이름 잘 안 써있던데? 뭔가 일단은 비슷한 제목인 것 같은데 아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에게 맞게 이쪽 귀엽게 꿈이 에스터브라드스 이거 이런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붙이자. 여기 붙이지 않게 붙이려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무슨 범인이 침범한 자. 머리카락이 제일 방해돼. 싫어. 강수 위에다가 붙일까요? 위에 좀 허전한데. 이렇게 귀엽게 위가 허전해. 약간 삐쪽이 붙여서 후대강하지. 위에 좀 허전한 걸 성으로 또 채울까요? 이렇게 귀여워. 이러면 좀 아무도 못 가보겠죠? 아무도 잘 못 들어올 정도의 허전함. 유니콘도 꿈과 같이 넣어주자. 짱 잘 어울려. 짱짱걸. 근데 얘는 귀여운 거 어떡해요. 정말 귀여운 걸요? 어, 그게 아니라 내 서랍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귀엽다고. 세수이 귀엽다고 해줘요. 너. 이쯤 됐으면 귀엽다고 해줄 수 있잖아. 그죠? 약간 망해가는 거 같기도 하고. 토끼구나. 이거 대체 뭐야 했는데. 이게 내 집. 쥐야 뭐야 이랬는데. 토끼였어. 토끼 풍선. 이거는 좀 꼼꼼하게 아끼지 않고 잘 붙여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앞에다 붙여주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데다. 가운데? 가운데? 여기 있지? 이제 빈 끝이 없으니까 좀 막고 가고 공 위로 이렇게 할까요?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전 이거 마음에 들어. 제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따로 있는데 바로 요 아이. 어머 너무 귀여워. 진짜 창문에서 핸드폰 제가 붙여놔도 될 것 같아. 깨자기 아기 하나씩 붙여줄게.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다 꾸민 것 같은데. 어, 와우 천사. 근데 이거 붙인 의미가 없어. 좀 가려. 왜 붙인 거야 이거? 떼낼까? 아니 그냥 위에다 붙일까요? 혹시 모르잖아. 나중에 뗄 일이 생길지. 그럼 그냥 위에다 붙여버리자. 왜 한 건지 모르겠네. 뒤에 보라색 보이라고. 작은 스티커 이런 거 하트까지 일일이. 너무 귀여워. 딸기도 같이 해줄게요. 아, 아가 같아. 너무 귀여워. 아가, 아가. 야, 별똥별. 러브. 러브 사랑. 자, 귀엽다. 별. 별 하나의 밤. 별 하나의 꿈과. 별하나의 하트. 아니 저거 머리카락 있는 거 너무 싫어. 자꾸 왜 자꾸 기어나오는 거야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이 어제 많이 빠지나?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 근데 이 허전해서 아이스크림 이런 거 뿌려주고 하트 있으면 너무 허전해.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하트 큰 거. 보라색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얘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별 여기다 붙일까 하다가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일단 대충 이렇게 완성했거든요. 되게 귀엽죠? 근데 여기가 조금 허전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아니야, 허전하긴 한데 지금 칸이 모자라. 그냥 다른 스티커 뭐 이런 별이나 이거 틀리나 몇 번? 머리카락씨 작은 자잘한 스티커 제가 허전함을 채울까요? 어, 뒤집어지는 별 내가 잘못 붙였어. 별도 좀만 더 스티커 좀 더 많이 사오려고 했나? 애매하네. 여기다가도 허전한데 채워주고 하나 하나. 그리고 옆에도 안 꾸며줬거든요. 지금 완성됐는데 되게 귀엽죠? 옆에도 꾸며줘야 돼. 위에만 꾸미지 말고. 그럼 옆에는 이렇게 작은 거 하나. 곰인지 푸들인지 곰과 푸들인가? 옆에 짱 귀엽죠? 근데 귀엽고 지금 위에도 귀엽게 꾸몄으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다 붙일까요?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붙여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옆에가 또 없어요. 이게 여기다 붙여줄까요? 옆에 여기다 붙여주고 나머지 스티커 허전하잖아요. 다른 걸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반짝반짝 홍보로 스티커 2500원짜리 비싼 스티커인데 일단 완성을 했고 나머지는 그럼 기존에 있던 아이에 써먹읍시다. 어쩔 수 없이 맨날 써먹는 나의 아이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런 패티, 컴패티 이런 걸 안 썼구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애들 이거밖에 안 썼구나. 자, 이것도 써보고 싶어서 민트초코 컴패티 어때요? 별일 것 같은데 홀로그램이라 생각보다 잘 어울려. 여기도 홀로그램, 저기도 홀로그램. 내 생각보다는 꽤 잘 어울린다. 나는 나의 소견. 이런 걸로 좀 채워주면 될 것 같아. 부족한 부분. 흥내리는 이런 건 되게 애매한 스티커라 어디다 써먹어야 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약간 서랍 꾸미기용이라서 스티커가 생각보다 되게 귀엽다. 약간 흘러내는 볼골 같아. 근데 약간 여기 끝에 끊겨져 있어. 끝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몰라, 그냥 할까? 벗겨져. 벗긴다고 하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그러면 여기다가 애매한 데다 한번 해봐야겠다. 되게 귀엽죠? 약간 생긴 부분이 조금 해서 그렇긴 한데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아까 또 핸드폰이 무거워가지고 어렵네요. 뒤집어진 거? 그냥 이렇게 해야지. 흘러내리는 민초. 얘네가 음식물 사기 민초를 먹어야 하나 그런 느낌? 위에도 약간 흘러내리.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막 끝에다 해야겠다. 지르리랄까. 내 스티커 어딜 가야 할까. 약간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어. 잘못 붙여가지고 다시 붙일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스티커 붙이기는 생각보다 리폼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줘서 그렇지. 꾸미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요. 요즘에 스티커 꾸미기가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걸로다가 탐구도 한번 꾸며보고 싶어. 탐구도 꾸미기용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스티커? 홀로그램 스티커? 너무 귀여워. 근데 사실 나는 넣을만한 사진이 없다. 슬프다 엄마.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이렇게 약간 위로 흘러내리게 되게 귀엽잖아. 엄청 귀엽고 내 스타일이. 약간 제 스타일이네요. 이건 뭐 기둥이요? 골든 기둥, 골든 기둥이야 뭐야? 난 나름 잘 어울리네. 진짜 겁나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당황하네. 하트. 이런 거는 애매하고 허전한 데다 붙이면 귀여운데. 이런 데다가 잘 안 붙어서 손으로다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떼서 붙이면 돼. 귀여워. 컴패티 다 쓸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허전한 데다 붙이면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다가도 흘러내리게.
거꾸로 할까 이거는? 애매한데? 이거 위에서 하는 것 같아. 이게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이게 맞나 봐요. 되게 애매하긴 한데 방향이 다음 이것도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여긴 옆에다 이렇게 해야겠다 애매하게. 이게 더 귀여워. 맞출 때가 딱 귀엽어. 민트 초코 컴패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허전한 스티커들을 채워주는 느낌? 그리고 귀엽잖아. 민초 시간에 아 대체 이게 뭐야 왜 민초로 뒤덮여 있어 막 이런 징그럽게 보이실 수도 솔직히 말해서 아 민초 싫은데 말해서 그러실 수도.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생겨갖고 또 이런 잡다한 물건 사는데 써버리는 나쁜 속을 다음 달에 꼭 열심히 모아 이런 거 사고 있어. 대체 없이 근데 귀엽단 말이지. 꾸미는 인간 역시 재밌다. 하트. 어 보라색 너무 귀엽다. 진짜 화장기 이렇게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하다는 거. 대체 없이 잡담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해요. 분홍이라도 섞어도 되게 예뻐. 그러니까 이런 스티커들은 보면 민트로만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분홍이랑 보라랑 막 섞어주면 도넛 느낌도 나고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노랑 분홍 초록 항상 금사탕 노래 내 영상 보면 항상 제 영상 보면 항상 나옵니다. 빨강 파랑 노랑 달콤한 솜사탕 빨강 파랑 이건 위에다가 뭔가 본데? 이렇게 3단이네 끌러내리 컴팩트 보라색 좀 마음에 들다. 이게 너무 초록색만 있어서 징그러워. 무지개도 있구나. 오, 대박. 이게 이런 스티커가 되게 좋은 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다 색깔도 다양해요. 근데 이건 젤리 같아서 너무 안 예쁘다. 좀 징그러운 느낌? 차라리 노랑이랑 보라가 나은 것 같아. 노랑 분홍 이런 거. 근데 너무 컴팩트만 붙여서 이제 별로 안 예쁘거든요. 이제 그만 붙이고 다른 거 붙이자. 케어베어는 너무 많이 붙여서 스티커를 케어베어를 더 붙였기 때문에 그만 쓰고 싶고요. 나비도 너무 많이 썼어. 나비도 별로 숫자는 사사사는 하기 좀 그렇고 777은 얘기했거든요. 재생이는 거 표시해볼게요. 10월 28일이니까 1 0 1 0 2 8 2. 파란색이 제일 귀여운 봄 기척 1 0 2 8 8. 어딨어 8 8. 귀엽다. 생일 초 같아. 생일 날아갔어. 이 숫자 날아갔어. 1028. 빠밤. 빠밤밤. 귀엽죠? 이제 이것만 하면 좀 그래. 영어도 해줄까요? 러브는 많이 해서 이제 없을 거예요. 빅토리? 이런 걸로 할까? 에이, 뒤집어졌구나. 호프, 희망으로 할까요? 근데 5가 없는데? 다 썼어. 이것도 뒤집으면 L이 됐네나? 아닌데 방향이 안 맞는데? 월드? 이? 하우스? 집? 뭐 만들 수 있는 만한 패키지 많이 없는데? 화도? 그레이스? 후도? 이니셜을 할까요 그냥? 그러면 Y 이니셜로 할까? 제 이름으로 이니셜을 좀 합시다. 근데 이름으로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이니셜로 그냥 약간 별명 느낌? 애칭? WYSN 없나? N ABCDEFGHIN을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벤지 독 잘 키워. YUYNR 어딨어? R 여기 있다. YNR 학교 공부 전과음 YNR 왜 그런 느낌? Y를 아이고 Y를 민트로 알고 그랬나? 민트로 하자. 보면 보라색 이름 많아요. 이게 좀 이쁘긴 한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여기도 민트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민트로 해줄게. 모자란 건 여기다 다시 붙죠. 붙긴 붙여버려. 또 위치 잘 잡아서 YNR 이렇게 해주자. 귀엽고 반짝해. 근데 이게 홍보그램이만큼 반짝반짝해서 골드 스티커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나비 스티커 잘 안 돼. 좀 맨날 써갖고 좀 쓰기 그러는데 무지개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치우고 그러면 반짝이는 건 나비밖에 없어. 금장 느낌? 약간 안 어울리는데 여기 갑자기 나비 나오니까 안 어울리긴 하는데 지금 쓸만한 스티커가 많이 안 남아있어가지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금장이라서 애매하게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써본 건데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거 약간 너무 빈티지스러운가? 조금만 더 찢어졌어. 찢어졌어.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붙여줄래. 패턴이 찢어졌어. 여기 뒤에를 가리더라고 얘가. 뜯어내면 얍 됐다. 귀여워. 근데 이게 튀어졌어. 잔인해. 뭔가 잔인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거는 이렇게 안 맞는 애들, 허전한 애들은 여기다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너무 민초만 있는 것 같아. 나비 이런 무지개 가리는데 안 가리는 줄으로 이렇게 잘 어울린다. 뭔가 벌레 같아도 징그러운 나비 같은 느낌이면서도 나름 좀 귀엽고 잘 어울리는 느낌. 애매한 느낌. 너무 괜히 나비 괜히 붙였나? 아닌가?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꾸며줄 만큼 꾸며주면 나름 귀여울지도 몰라 라는 이상한 개똥처럼. 책도 돼요, 이렇게 개똥처럼. 홀로그램 스티커가 지금 많이 없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위치가 애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똑바로 붙여볼까요? 이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조금 옆으로 틀어진 게 더 이뻐. 사실 위치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붙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붙였고요. 나머지 반짝이는 스티커가 많이 안 남아서 사실 이제 붙여줄 게 많이 없어요. 케어, 기껏해야 케어비어 정도인데 케어비어 너무 많이 붙였어. 근데 이렇다고 굳이 이렇게 몸새를 막 큰 거를 붙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이제 와서 막 이렇게 큰 거를 붙이기도 애매하니까 나비를 다 써먹자 그냥. 어쩔 수 없다. 나비 파워 너의 힘을 보여줘. 반짝이는 나비 파워. 나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됐다. 잘 어울려. 그리고 케어비어 어쩔 수 없이 좀 넣을까요? 이게 반짝이 스티커가 진짜 많이 안 남았어. 나 스티커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구나. 케어 누가 보면 케어비어 더 큰 줄 알겠어. 케어비어 계속 나와. 그쵸? 케어비어 계속 나와서 누가 보면 더 큰 줄 알겠어요. 아, 근데 이게 위치가 애매한데? 아, 그냥 여기 있는 걸 뜯다 붙일까? 옆에 있는 거를? 그냥 이게 너무 귀여워. 뒤에다 붙일까요? 옆에? 옆에? 이거 뜯기도 좀 그렇잖아. 잘 어울리는데. 앞에? 앞에? 앞에 것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꾸덕꾸덕이 없네. 그쵸? 애매해. 케어비어는 붙이지 마시고 애매한 건 안 붙일 게 난 것 같아. 나비도 좀 붙고 나중에 그냥 홀로그램 스티커 좀 더 살까요? 글씨도 많이 붙였는데 애매하게 좀 꾸며줘가지고. 애매한 거 싫은데 차라리 좀 예쁘게 꾸며지는 거. 누가 왔나 보다. 글씨에 숫자에 뭐 플러스도 이런 거 있던데 마이너스도 있던데 그냥 플러스 막 이런 거 할까? 플러스 붙여줄까요? 이런 거 귀엽다.
숫자 777 많이 해가지고 그냥 7만 할까? 갑자기 주민번호나 그 뭐지? 갑자기 막 전화번호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행운의 7 한번 붙여주자. 행운의 7번 행운 7번 행운의 7번 일단 대충 하트도 있다. 하트로 채워주자. 하트가 없어서 좀 허전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얍. 됐어. 이렇게 해서 컴패티가 좀 많아서 그런지 정신이 산만하긴 한데요. 나름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미래가 많이 없어서 전 하나만 더 추가시켜주고. 컴패티를 좀 더 추가시키면 괜찮으니까. 그냥 혼종일래나 끔찍한 혼종. 이제 그만 붙여. 소라비 살려줘. 이러면서 하라고. 아니면 좀 더 치덕치덕 붙여줘야 돼. 파티 온 것처럼 정신산만하게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느낌. 아, 근데 나름 귀엽게 완성된 것 같아. 급하게 마무리 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더 귀엽게 되게 잘 꾸몄다. 스티커 하긴 2,500원 갖고 몰도바리 너무 적은 스티커 양이었다. 근데 다이소에서, 아, 맞다. 생각났어. 다이소에서 내가 스티커 하나 더 사왔거든요. 내가 아니라. 그거 하면 되겠다. 깜빡했어. 그걸 할 걸. 아,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가방 갖고 왔나, 내가? 안 갖고 왔네요? 이런. 근데 저는 좀 쉬고 싶어서 이 영상 편집하고 좀 쉬다가 나중에 붙여야겠습니다. 힘들어요. 빰빰빰빰. 전지 스티커 약간 부족한 느낌이다. 뒤도 꾸며주고 위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꾸며주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스티커도 갖고 왔는지. 근데 이거보다 좀 고급스럽진 않아요. 비싼 스티커라. 일단 대충 이렇게 대략적은 완성. 이게 힘들었다는 게 좀 힘들어. 예쁘긴 한데 대략적인 완성. 1차 완성, 2차 완성. 나중에 또 한번 영상 같이 찍어서 편집해서 올릴 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안녕. 벌써 6시 9시 다 돼가서 저희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000원짜리 도산 스티커인데요. 다이소 스티커도 요새 꽤 퀄리티가 나온다고 케이크로 꾸며주고 싶어. 로아이를 꾸미기 위해서 구매를 하나 해야겠네. 5매? 5매? 스티커 빠방울 4개 들어있네. 빠방울 A타입, B타입 다 들어가. 보시면 A타입, B타입 다 들어가. 다이소는 스티커도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아요. 1,000원인데 이거는 다 2,500원인데 비싼 거면서 너무 안 들어있죠. 그게 좀 많이 안 들어. 어, 가성비가 다이소가 가성비 가격이 네. 어쩔 수 없죠. 어, 레진 아트도 막 다이소로 많이 하시던데. 일단 나름 귀여움이 있겠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채워줍시다. 이제 스티커 L.O. 다 아시겠죠? LOV 러브. 근데 이제 이게 이니셜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미 나비로 가려버렸는데 밑으로 하자. 이니셜 가리기 싫어? 그럼 밑으로 하면 되지. 여기 민트인데 또 민트로 또 가려. 정신상만해. 글씨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잖아. 컴패티가 너무 많으니까 가립시다. 여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받치고 있는 받침대로 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있어. 다른데 짤주머니는 애매한데. 근데 일단 여기는 되게 많이 꾸며놔갖고 딱히 꾸밀 게 없어 보이긴 해요. 사실 상으로 그쵸? 근데 장미 같은 거는 예쁘지 않을까? 아 이게 진짜 케이크처럼 꾸미라고 있는 거라 뭐라 해야 되지? 스티커가 좀 크네요. 크기가 난 작은 건데 알고 봤는데 되게 커. 근데 작은 것도 있어요. 스티커 날아갔어. 어디다 쓰? 여기다 장미. 장미 같은 거는 되게 애매한 데다가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장미는 순결하게 피고 장미는 순결하게 지내. 연한 장미. 딸기 같은 거 여러 개 붙이니까 되게 산뜻하고 좋아요. 장미랑 딸기 같은 거를
굳이 다른 스티커 안 붙이고 짜잘하게 붙여도 되게 귀엽게 잘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케이크 데코로 쓰라고 넣어준 건데 데코 스티커를 데코를 하라고 이상한 거 쓰고 있어. 귀엽죠? 그리고 옆에도 케이크를 좀 만들어 볼까요? 옆에 이게 애매하잖아요. 짝 케이크 시트를 올려줍니다. 같이 우리 같이 케이크를 만들어 봐요. 하트 얘랑 잘 어울리죠? 생각보다 짤주머니도 여기다 애매한 데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체리향은 안 떨어지네요. 케이크 시트에 초콜릿을 올려놔요. 위치 스티커처럼 올려줍니다. 그리고 버터나이프 칼빵. 버터나이프가 생겼는데 칼빵이네. 칼빵? 말하는 게 좀 그런데 케이크빵 칼 빵칼 케이크칼 이런 것도 좀 생크림 짜는 느낌? 말이 좀 이상한데 생크림 짜는 느낌. 장미도 여기 올려주고. 이게 그거구나. 장미가 아니라 생크림 장미구나. 그냥 장미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좀 옆에다 생크림처럼 해주고. 잘 어울려.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좋아. 일본 가운데 귀엽다. 나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운 스티커인 것 같아. 저는 원래 웬만하면 스티커 많이 써봐가지고 딱히 막 감흥이 없거든요. 얘는 귀엽다. 스티커가 떨어졌어. 이렇게 짤주머니 그림처럼 해줘. 약간 생일 케이크나 웨딩 케이크 느낌. 스티커가 떨어졌어. 웨딩 케이크 느낌이 나 마음에 든다. 좀 동동 뜰 때 좀 짜증나게 이런 거는 케이크에 올려도 되지만 케이크 말고 주변에다가 짜잘하게 이런 식으로 꾸며줘도 예쁠 것 같아. 그럴 때 쓰라고 이제 생크림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벚꽃처럼 저는 이런 게 다 쓰겠습니다. 나름 귀엽다고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계속 이걸로만 지울 수 없으니까 그냥 화이트로 하자. 귀여운 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다른 느낌. 크림 케이크 잘 안 붙었어. 됐어. 귀여워. 왜 이렇게 칼이 많아? 버터 나이프 같은데 이건 진짜로? 왜 이렇게 나이프가 많아요? 케이크라 그런가 봐. 어쩔 수 없나 봐. 이런 조그만 자잘한 스티커들을 벚꽃처럼 하나하나 꾸미다가 이제 마지막은 리본으로 하나 더 장식을 해주죠. 귀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본 하나 더 튀어나오는 스티커 만들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좀 딱 붙은 거죠. 오, 너무 좋아요. 나이프 스티커 사기 잘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허전하게 다 사졌어. 여기는 막 중분 안 막 너무 화려가 너무 반짝이는데 생각해 지게 보니까 웃긴다. 여기도 반짝거려. 근데 이제 여기 밑에는 밑에를 꾸미기 좀 애매하고 뒤에를 꾸미죠. 밑에는 뭔가 아까워요. 스티커를 쓰기가 안 보이는 곳이니까 이렇게 큰 거를 여기다 붙여주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근데 넓이가 좀 모자라요. 보시면 모자라는 길이 넓이가 아니라 길이가 모자. 가운데다 해주자. 그럼 딱 맞는다.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사이즈 딱 맞는 거 밑에도 해주자. 가운데다가 케이크처럼 꾸며주시다. 되게 잘 어울린다는. 너무 약간 오타쿠 말도 잘 어울린다는. 여기는 이제 앞에 케이크를 붙여주면 좋겠다. 여기 이런데 앞에 있는 케이크 작은 케이크 말고 귀여운 케이크 받침대에다가 하나만 올려주자. 큰 케이크 큰 케이크 이런 식으로 너무 잘 어울려. 나머지 장식도 붙여서 꾸며줄게요. 옆에 스티커
이건 여기다 반대로 붙여주자. 귀엽다. 바로 반대 스티커. 뿅뿅. 탈주머니 날아다니. 그리고 이런 거 벚꽃 스티커. 벚꽃 스티커 아니라 벚꽃 스티커. 발음 주의. 그리고 똑같이 케이크 크림. 크림은 아무렇게나 붙여도 돼. 여기도 리본. 리본 너무 많아서 돌는데 애매하고 여기다 해주자. 끝, 매듭 끝에. 그리고 케이크 크림을 또 여기다가 사쿠라 느낌 벚꽃 느낌 여기다가 귀여워. 작은 크림도 다른 케이크 해줄게요. 포손하니까 작은 크림 케이크도 붙여주자. 너무 많으면 별로야. 적당히만. 체리도 잘라서 넣어 좀 예쁠 것 같은데. 체리 스티커는 근데 지금 애매한 게 이게 잘라서 넣기도 좀 그런데. 해볼까요? 모르겠다. 딴 데 크림 근데 바닥에다 넣어도 예뻐. 근데 좀 이렇게 아무 바닥에다가 벚꽃처럼 넣어도 예뻐 이렇게. 그쵸? 너무 과한 크림은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딴 데다가 붙이면 되게 예쁘고 괜찮아. 리본도 장신구로 쓰자. 그냥 케이크 애매한데 그냥 케이크 두 개 다 할까? 케이크 리본이 너무 많긴 한데 어쩔 수 없다. 딱히 줄 데가 없어. 여기 짤줄도 두 개씩 넣긴 좀 그러니까 하나만 넣을게요. 장식도 여기 하나만 더 해줍시다. 밑에다가 좀 짧게 보여서 케이크 그냥 스티커가 좀 덜해도 적지 않아서 특화를 볼 수 있다. 많이 비어 보이지 않는다. 잘라서 붙이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체리. 붙여줄까 그냥? 아 잘라서 붙여주자. 아 귀찮아서 안 했는데 어쩔 수 없다. 너무 예쁘다.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티커가 없으면 만들어내면 된다. 창조의 스티커. 체리. 그냥 얹죠? 아 이거 그냥 리본을 체리를 얹고 이렇게 얹고 크림을 덮어주죠. 귀찮으니까. 체리 다 자르기 힘들어. 솔직히 귀찮아. 저 체리를 크림으로 덮고 리본으로 마무리 해주는 거지. 이렇게 잘 어울린다. 그쵸? 나름 귀엽다. 다 자르기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티나는 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없는 스티커인데 원래 제가 잘랐어요. 장식으로 해준다. 없는 스티커? 만들어내면 되지. 제품에 없는 스티커 나처럼 만들어내버려. 또 여기다 해주면 예쁠 것 같아. 사실 이런 스티커는 없는데 제가 처음에 붙여서 귀찮아가지고. 이게 제가 좀 더 자르면 더 예쁜데. 아, 귀찮아. 잘라줍시다. 근데 할 건 해야지. 와 완성. 귀엽죠? 체리 하나 더 할까요? 체리 또 있는데 스티커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합시다. 여기도 체리 여기도 체리면 좀 그런가? 그냥 예쁠 것 같아 그래도. 해보자. 대충 붙였고요.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어색 리본을 또 해주면 그나마 조금 남은 케이크가 완성이 됩니다. 노란색 시트에다가 체리를 하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빼주시다. 안 되겠다. 새로 만들었는데 빼주고 리본만 달자. 그래도 예뻐. 솔직히 이렇게만 달아도 예뻐. 떨어지면 말랑하는 게 좀 아쉬워요. 이 스티커가 홀로그램이랑 반짝거리면 진짜 떨어지고 말랑해. 제대로 안 붙이고 꼭꼭해서 제대로 잘 붙여줘야 돼. 진짜 잘 떨어지고. 그리고 체리 여기다 붙입시다. 없네. 눈치 없죠? 여기도 체리, 저기도 체리. 너무 잘 어울리는 체리. 다 써가요 이것도. 생크림 짤주. 짤주가 두 개씩 있으면 좀 그런데 아닌가? 애매하고. 위에다가도 해줄까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짤주 두 개? 애매하긴 한데 케이크 하나 더 붙일까? 케이크가 너무 좋은데. 케이크 나무인데 케이크 너무 많아. 케이크 나무야. 케이크 너무 많아. 여기다 접시도 둡시다. 접시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접시를 안 뒀네 내가. 노란 접시 티 안 나. 하늘 접시로 하자. 여기다가 음식을 담아주세요. 포크랑 어쨌든 여기 담여있는 거잖아. 포크랑 수저 스푼은 근데 솔직히 케이크에 필요가 있나? 양식 느낌 아닌가? 모르겠다.
한국인들은 숟가락 쓰면서 케이크 먹는다고 해야 없지. 나름 잘 어울려요. 여기 붙인 게 신의 한 손가? 애매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에이, 젠장. 이렇게 하트박스 같은 느낌도 하나 더 달아줄까요? 그래, 이렇게 해줄까? 너무 허전해. 허전한 곳에 갖다 바닥에? 여기다? 여기다 둬도 되구나. 잘 어울리는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완성은 됐어요. 잘 어울려. 그리고 뒤에 말고 이제 위에도 해서 위에 스티커 너무 지저분하게 잘 되어있긴 한데 옆에가 허전해. 옆에도 해줘. 옆에는 조금 귀엽게 좀 더 레드 아까 붙이 담은 생일 케이크 느낌. 그리고 위에 가게도 잘 맞나?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 잘라줄까요? 애매한데 붙일 때가 있나? 이것도 원래 이런 데다 달아야 싶은데 그죠? 근데 여긴 컴패티가 많아가지고 반대쪽에도 붙일까요? 반대쪽은 이 되게 많아. 굳이 붙일 필요 없을 것 같아. 위에다 붙이는 게 제일 예쁜데 진짜 볼 걸 기억 왜 앞에 안 봐? 밑에다 하자 그냥. 어쩔 수 없어. 밑에는 앞으로도 안 썼는데 그냥 밑에도 해줄게요. 케이크쇼 해주고 여기도 케이크 그냥 붙여. 너무 귀여워. 짱 귀여워. 그냥 케이크 공격 해버려. 케이크 나 해. 그냥 정신 났어. 나 귀찮으니까 그냥 정신 놓고 케이크 나라 해버려. 케이크 엄청 많잖아. 아싸. 낭비, 케이크 낭비 해버려. 케이크 쇼비라며. 케이크 쇼비면 케이크만 많아야지. 그렇지. 근데 여기 볼까? 나이프. 아싸. 나이프. 뭐라 되는 거야? 비밀? 비말? 밑에 비말. 그래. 여기 잘 어울리는 보라케. 너무 케이크하긴 한데 케이크 너무 많은데 지금 케이크 쇼비 아무리 케이크 몰라 그냥 좀 귀찮은 느낌 됐어. 케이크가 다 샀다. 마무리해서 많이 붙여버려. 천원짜리 스티커가 절찬이네. 약할 줄 알았더니 새로운 데다 쓰고 엉뚱한 데다 붙여버리잖아 진짜. 찢어봐 이거. 엉뚱한 데 붙여버렸어. 찢어버려. 그게 아닌데 아이 몰라. 위치가 애매해서 다시 붙일라 했더니 망해버렸어. 망해버렸어. 조금 밀어올라. 됐어. 이런 건 풀로 붙이는데 울퉁불퉁 해져버렸어. 스티커가 내가 먼저 펜텀 줬다 해가지고 근데 스티커 좋잖니 생각봐요. 조심해야 되겠는가? 됐대. 됐다. 유수민 통. 아 뭔지 아시는 분 아시죠? 통. 아 케이크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따로 딱히 없어서 나 케이크 면봉으로 해버렸어. 숍에다가 해줄까? 너무 과해. 근데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나름 귀엽다. 여기 너무 대충 꾸몄는데 나름 잘 어울린다. 밑에 비마인도 붙여줄게요. 비마인도 있거든요. 잘라내서 내가 좀 만들면 돼요. 다음 부분에 스티커 부분도 아닌데 내 맘대로 붙여버리게. 내 맘대로 붙여버리게. 내 맘대로 붙였더니 이제 남아있어. 다시 잘라내야 돼야 돼. 진짜. 짠! 잘라냈어요. 나름 잘 어울리죠. 반짝반짝. 스티커가 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 그래서 여기다가도 케이크. 여기도 케이크 하나 붙여줄까? 케이크가 없는데 여기는. 케이크 약간 케이크 나라야. 뭐야 케이크 왜 이렇게 많아. 프링 케이크야 이거. 다른 케이크가 아닌가. 하트. 얘도 하트 해줄까요? 똑같이. 러브도 있는데 하트라고 없을 게 뭐가 있어. 그쵸? 러브도 있는데 러브라이브 뭐냐. 진짜 노잼 개그지. 죄송합니다. 이런 데다가도 붙여주자. 잘 어울리게 컴퓨터 가려도 돼. 심한 케이크가 심한 것부터 진짜 반짝반짝. 여기가 되게 애매해서 붙이고 싶은데 글씨가 하필 이렇게 있어가지고
괜히 맞췄어. 뒤에도, 옆에도, 아래도 다 꾸며놨어. 그러면 대충 더 꾸미고 싶었지만 급하게 완성이 되어버린 저의 21 완성. 보시면 앞면, 윗면, 옆면, 귀여워, 뒷면, 애매하게, 많이 없어. 옆에 좀 꾸며줄까? 여기? 여기 너무 부족해. 근데 케이크 많은데, 지금? 이미 케이크가 많은데. 더 붙여? 케이크 왕이야, 뭐야. 베이커리야. 케이크 엄청 많아. 여기도 케이크 덩어리로 만들어보니까 케이크 겁나 무수히만. 여기다가 잘 어울려. 다 토끼를 가려버려. 여기 그럼 크림 빼내고 옆에다 붙이고 여기 위에다가도 케이크. 너무 화장해서 좀 더 붙였어. 저는 꽉 채운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스티커를 너무 조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잘 어울 작은 넓 면적 넓이에 잘 어울리는 거 말고 이렇게 큰 넓이에는 예쁘장한 그냥 스티커 못 참지.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허전한 거 못 참지. 케이크 중독인 누가 보면 케이크 더 큰 줄 알겠네. 케이크 왜 이렇게 많아. 이 정도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된 거 같죠? 아, 아마도 이게 케이크 스티커가 천원인 이유를 알았어. 잘 떨어져. 생각보다. 근데 여기도 허전한 것 같으면서. 뭐야, 떨어졌어. 여기도 완성을 했고요. 이거 허전한 것 같지만 보시면은 뭐야 이건. 떨어졌어. 여기도 완성했고요. 여기 여기도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밑에도 이렇게 떨어졌어. 비만. 비만 아닙니다. 떨어졌어. 꾹꾹 눌러붙여주고요. 그리고 앞면, 윗면까지도 완성했습니다. 아, 진짜 여기 근데 케이크 하나만 넣어주고 싶으니까 애매한 위치에다 하나 넣어주죠. 진짜 흰색에 넣었다. 이거 안 맞는 곳에다가도 하나 넣어주고 싶은데 요런데. 아, 칠 세면부터 칠 치우고 위에다가 칠을 옮겨주고요. 찢어진 날개 옆 나비 날개 옆에다 찢어져서 불쌍. 여기다가도 하나 해주죠. 이미코 쪽에 컬러에는 색깔이 이거 콤패티 여기다 쓸 걸. 패티를 케이크 만드는 여기다 쓸거. 장미도 떼내고 장식으로 다시 위에다 붙여주자. 와, 케이크 두 개나 넣었다. 하나만 더 넣고 싶다. 욕심, 인간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귀엽다. 이 무지개 레인보우 되게 좋아요. 귀여워요. 위치도 잘 맞고. 근데 케이크 하나 더 넣고 싶어. 미안하다 레인보우. 미안하다 장미야. 코난의 장미 말고 그냥 장미야. 밑에다가 꾸며도 잘 어울리는구나. 장미야 여기 있으렴. 나비 더듬이 가려주면서 퍼펙트하게 깜찍하고 귀엽게 여기 플러스 빼내요. 됐다. 케이크 전문점이야. 케이크 왜 이렇게 많아. 이제 플러스 떼는 거 다시 붙여주고 여기다가 반짝이 V 옆에 하트거든요. V가 아니고 L인가? 아닌데. 그리고 여기다가도 우보라 레인보 잘 어울리는 거. 그 뭐냐 나비 쪽에 여기 옆에다 붙여주고요. 케이크 하나만 더 하고 싶다. 인간의 욕심은 진짜 끝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네요. 뭐 자꾸 더 붙이고 싶은 욕구 생겨. 애매한 데다가 붙이면 귀엽다고요. 아님 말고 케이크 덕후다. 진짜 케이크로 가득 찼다. 러브에 V 빼고 여기 채워주자. 그리고 V에 넣어주고.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요런. 이렇게 하면 드디어 위에도 완성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좀 드네요. 그나 이제야 조금 마음에 들어. 뭔가 내 스타일이. 그리고 여기 회사 사진이에요. 여기도 좀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솔직히 다 써버렸나 오늘. 여기도 다 써버리죠. 받칠 때도 여기다가 해주고 잘 어울리게 해주고 가슴대를 또 딴 데다가도 해줘요. 이렇게 두 개로 해주고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하트가 여기다가 해줘. 잘 어울리죠? 남는 스티커로 꾸며줘. 에로브이 여기도 다시 해주고요. 에 허전한 거 제가 싫어하는 게 티가 나시죠? 여러분 스티커를 꾸며도 그냥 꾸미는 게 아니라 있으면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욕심. 이제 꾸미는 거는 진짜 욕심이 많다. 에로브이 귀여워. 장미 내 이름은 장미. 가운데다가 하트 장미 위에다가 해줄까? 장미 위치가 애매하고 각도도 안 맞아. 됐다. 크림 장미. 자꾸 홍장미가 생각나는 이유는 당신은 코난 덕후이신 겁니까? 그러지도 않은데. 크림 짤주. 짤주가 파지도 더 파지기도 제 나이는 짤주. 근데 뒤에 붙은 거 뭐야 되지? 이상한 게 붙어있어. 종이 스티커가 다 같이 붙어버렸나 본데. 그럼 안 되는데. 불량품을 줬나 본데. 내가 잘못 줬나 본데. 급해가지고 몰라. 짤주 됐다. 그리고 하트 남은 여기 애매한 위치 하트. 케이크숍 잘 어울려. 나머지 스티커를 붙여도 되긴 하는데 다른 곳에다 꾸며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아까워서. 스티커 너무 예뻐가지고. 케이크 꾸미는 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세요. 나름 되게 재밌는데? 1,000원짜리 스티커치고는 되게 재밌다. 뭔가 ASMR을 될 것 해도 될 것 같은 디자인이기도 하고 도마책 만들면 되게 예쁘겠다. 나는 쓸데없는 호기심과 이상한 발상이. 근데 그것도 콘텐츠 쓰시는 분도 있겠죠? 제 얘기 듣고? 아님 말고? 아이디어 써먹고 추천 안겨주세요. 소금님이라고. 근데 이 잉크도 걸어주시면 더 좋고요. 뜬금없는 김치국. 아 근데 초콜릿 위치가 되게 잡기가 힘드네. 생각보다 자꾸 내 허벅지 보이는 거 뭐야. 더 카메라가 자꾸 밀려가지고. 됐겠죠? 추출해 본 사람들 힘들다고 내 허벅지 보이는 별로라고. 야 위치는 반대로 하면 예뻐요. 앞으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좀 더 밑으로 내려보고 싶어. 화면을 뒤집힌다. 으아. 여러분 몸이나요? 몸이나요? 아 이게 맞구나. 틀린 줄. 몸이, 여러분 몸이 날까봐. 낮에 하나 있던 그게 아니었어. 맞는 위치였어. 1, 1, 1, 1, 1, 1, 2, 2, 3. 따라딴 따라 두더쌈. 예. 제가 이제 쇼츠 영상으로, 아 이렇게 말을 더듬어. 쇼츠 영상으로 남겨놨던 노래 너무 좋아. Beautiful sound. 좋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좋아해. 약간 그러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 Everybody 나나나 그거 생각이 안 나. 난 찐 인터넷에 찌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구나. 이제 크림으로 치는 것도 좀 지치는데 힘든데 슬슬 슬슬 지치고 힘듭니다. 스티커를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나의 입적 감각은 살아나지만 노동력은 늘어나. 약간 그런 느낌? 노동력은 늘어난다. 예쁘게 꾸며지긴 하는데 진짜 힘들게 꾸몄다. 위에도 케이크샵 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도 있는데 크림 또 있으면 또 그렇고 여기도 이미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아쉽지만 다른 데 꾸며야 돼. 쓰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 마무리를 좀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완성. 위 앞면 옆면, 뒷면, 흐르게 지나가서, 옆면, 뒷면, 그리고, 쓰레기들! 스티커 쓰레기들! 치우면, 끝!
전 이제 물들어오고 만들 게 있어가지고 정리하고 만들러 가겠습니다. 귀여운 서랍 완성. 빠방. 생각보다 잘 만들었고 만족스럽고 마음에 듭니다. 만원 안쪽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 좀 놀랄래나? 그만큼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다. 아님 말고. 어쨌든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위에도 너무 이뻐. 아리둥. 좋아. 굿.